자, 여기 엄마는, 자, 엄마 사주부터 얘기해 줄게요. 네. 엄마는 다, 엄마도 역시 어떻게 돼? 일부 종사 못하는 사주예요. 이혼을 하고 2부 종사 못해요. 엄마 혼자 살아야 되는 사주 팔자예요. 남자가 있어도 어떻게 돼? 그냥 아름으로 이렇게 만나서 가야 되는 사주지. 한 이불 속에 한 지붕 아래서 살 수가 없어. 살게 되면 어떻게 돼서든지 이혼을 해. 옆에 사람을 못 붙여놓는다. 이 말이 엄마 사주가. 그런 사주야. 그러니 엄마도 어떻게 돼? 자식도 없고, 자식이 있어도 자식 덕이 없어. 그러니 이혼나 있으면은 엄마가 자식을 떠나 보내든지 이래야 된다는 거야. 응? 네. 그 전남편한테라든지 떠나 보내야 되는 거고, 엄마가 가정을 못 지키는 사주이다 보니까 남편이 뭐 외도를 했든지 뭐를 했든지, 응? 엄마 그게 남편이 외도를 하면 물론 남편이 잘못해서 외도를 한 거겠지. 외도는 잘못이지. 근데 엄마 사주팔자가 원인은 엄마 사주팔자가 그러기 때문에 엄마가 그런 걸 겪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고. 원체 엄마 사주로 봤을 때는 엄마가 그래. 어렸을 때부터도 그래. 어렸을 때부터도 엄마는 내 멋대로 하고 살아야 되는 사주야. 어? 그냥 어떻게 뭐 이 어떤 거를 딱 이 체계적으로 어떤 순서적으로 가는 게 아니야 엄마는. 응? 내가 멋대로 해야 되는 사주야. 왜냐하면 엄마가 치마는 둘른 여자지만 사주적으로 봤을 때는 엄마는 남자 사주라고 봐야 돼. 어? 그러기 때문에 내 멋대로 해야 되고 욱하는 것도 있고 성격상 그게 남자 성격이 더 많아. 정은 인정은 많고 정은 있다 그래도 하는 뭐 어떤 거는 성향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남자 같은 기운이 더 많다라는 거지. 어. 그래 놓으니까 엄마가 사주팔자로 그래. 그리고 엄마 이렇게 주저주저 떠드는 소리도 있어. 술 먹으면 있어 없어? 혼자요? 혼자가 됐든 남을 보든 아는 소리 한다 이 말이요. 어? 괜히 아는 소리 해. 나도 모르게. 어? 그런 것도 있어. 그래서 직성은 있는 사주다 이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 직성은 있는 사주고 그래. 근데 이 엄마가 어찌됐든 남편이 덕이 없더라도 주변에 누가 도와주는 올해 같은 경우는 귀인이 들어오는 격이야. 귀인이 들어와서 엄마가 어떻게 보면 흙문서 그 전에 문서가 새 문서로 바뀌는 격이 돼. 올해 근데 그게 지금 음력으로다가 4월이야 7, 8월은 돼야 된다고 그래. 음력으로 7, 8월이 돼야지 내가 흙문서가 세무서로 바뀌는 격이 되고 인간이 바뀌고 올해는 인간이 바뀌는 이제 이게 어떤 것들이 들어와 사람들이 바뀐단 말이야. 사람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나 이런 게 조금 바뀌는 영국이 들어온다 이 말이지 엄마가. 그래서 엄마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문서 같은 게 있다 그러면은 흙문서 엄마 욕심 내지 말고 그냥 없는 거다 생각하고 줘야 돼. 누가 인자는 있는데 응? 엄마 지금 장사하고 있으면 장사 지금 안 하고 다른 장사를 한다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됐든 지금까지 했던 거를 정리를 해야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 정리를 해야 되고 엄마가 이렇게 손 빠르게 뭐를 움직이고 이러는 게 힘들어. 그런 거는 빠르지 않죠. 이렇게 음식 장사를 하고 하면 이 손이 빨라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엄마 그런 걸 못해. 엄마 팽냐 있지 할량기가 있어서 돌아다니는 일하고 살아야 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건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하고 살아야 된다고. 어디 묶여서 못 산다고. 어디 뭐 예를 들어서 뭐 가게를 한다든지 하면 이 가게에 대도 거기 묶여서 있으려고 그러면 여기서 천불이 나서 못 있어. 그래서 그런 업을 하면 안 돼. 묶여서 있는 거를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 그런 거를 하시면 되고 돌아다니는 거 하려면 뭐가 됐든 뭐 부동산 이쪽으로 공부를 해도 괜찮아.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엄마가 있잖아 승질이 못 돼가지고 내가 봤을 때 승질이 좀 못 됐어. 욱하는 승질이. 그치? 욱하고 그러면은 금방 가서 욱하고 그랬다고 뒤돌아다 이제 돌았으면 또 뭐 그쪽에서 이렇게 하든 또 이렇게 금방 또 다시 돼. 근데 내가 이게 아니다 뭐 무척 무 탁 자르듯이 자르는 거 보면 어떨 때 보면 굉장히 냉철한 말이야 사람 자체가.
순애인 줄 알아요. 네. 그래서 엄마는 옆에서 친구들이 여자들보다 남자들하고의 어떤 성향들이 더 잘 맞는다고 네. 봐야 돼. 말도 대화도 그렇고 뭐가 네. 꼭 남자라고 애인이 아니단 말이야. 네. 그냥 친구 같아도 여자들하고 대화하면 여기가 답답해. 네. 어? 네. 답답하고 안 맞아. 근데 네. 남자하고 말을 하고 대화를 하면 네. 꼭 그 내가 남자가 돼갖고 앉아있는 거 같지. 말도 잘 통하고 뭔가 네. 그런단 말이야. 남자하고 있으면 내가 여자인 걸 엄마는 까먹어. 어? 내가 여자인 그 여자라서 뭐 남자한테 뭐 여수집 이게 아니다고 꼭 네. 남자 같은 성향으로 엄마는 남자들 이래.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남자들도 편해요. 그지? 네. 아까 말했잖아. 엄마 사주가 치마만 누른 여자다. 남자 사주라 그래. 네. 그래 놓으니까 남자 사주다 보니까 엄마가 통도 커. 근데 줄 알아? 네. 통이 커. 뭐 짜실짜실하게 뭐를 이렇게 하고 네. 이래 소심하고 그러질 않아. 네. 어? 네. 이렇게 통이 커. 아 이거 까먹으면 또 벌면 되지 이런단 말이야. 네. 엄마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욕심도 많아. 근데 이때까지 돈을 조금 벌어서 조금 해놓지 뭐 했냐고. 그럼 왜 그러냐면 할약기가 있어서 그래. 어? 할약기가 있어. 뭐가 되면 써야 돼. 그리고 남들이 돈 안 내. 이제 예를 들어서 식당 가서 밥값을 내려면 운동화금 내고 있는 사이 엄마는 가서 내야 된다 이 말이야. 뭔 얘기인지 알아? 예. 그거를 뭐 하고 그러지를 못해. 그러니 돈을 엄마가 못 모으고 살았다는 거야. 어? 못 모으고 살았어. 못 모으고 살았어도 돈 없어서 갖고 짤짤짤짤 또 메고 살지도 않아. 무슨 얘기인지 알아? 구질구질하게 사는 게 싫다 이 얘기지. 그런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 그러니까 그냥 남자가 하는 일을 하세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했잖아. 아까 공부도 그것도 다른 방법 있으니까 그런 방법들을 찾아. 그래요? 근데 선생님 제가 그 쫄면 있잖아요. 쫄면 그 장이 있잖아요. 그 너무 맛있는 거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쫄면 전문집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노래방에 빠지면. 아 근데 그건 저랑 맞을까요? 온 정신이 저는 분류가 있거든요. 아유 맞을라나. 안 맞아요? 내가 말했잖아. 엄마가 그 장을 만드는 거를 알면 뭐해. 이게 손이 빨라야 되는 거야. 아니 그래서 제 생각은 거의 1호점을 차렸으면 내 생연장? 네 2호점 3호점 하고 쫄면장은 다 납품을 하든지 체인점을 하든지 하나 갖고는 어렵지. 그래서 그걸 하고 싶어요. 근데 그 쫄면장이 100명이면 100명당 너무 맛있는 거예요. 옛날에 했었을 때. 근데 그 노하우를 알고 있어서 근데 이제 정신에 분류가 있는데 지금은 아니죠? 노래방만 그냥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니야 그거 나 저 흙문서가 세문서 바뀐다 그랬잖아. 그거 내놓으려고 그러면 나가. 근데 욕심은 많이 부리지 마라 그랬잖아. 손에 보더라도? 그럼 빼는 게 나아요? 더 붙잡고 있지 마시라고요? 엄마 발전이 없어 발전이. 그걸 하면 노래방을 지금 하고 있으면 엄마가 지금 하고 있는 걸로는 발전이 없어. 몸만 상하고 있더라고. 맞아. 발전이 없고 이미 엄마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말하자면 궁뎅이가 이렇게 일어섰어. 일어섰는데 그걸 어떻게 지켜가면서 하겠어요. 못한다고. 근데 또 손해는 없어요 선생님. 500에서도 많이 남을 때는 저도 깜짝 놀랐어. 1000이 남더라고요. 적게는 3,400, 7,800. 근데 아우 너무 각자같이 하고 싶다고. 어제도 그냥 악착같이 해야 되는데 가방 보고 막 그랬어요. 막 이제 궁뎅이가 떠서 온다니까. 그러니까 흙문서가 세문서로 바뀐다 소리가 나오잖아. 아 그럼 그 음력으로 아니 양력으로 7,8을 아니 음력. 아까 음력 우리는 말하는 게 음력이야. 지금 이제 내 모레가 4월이야. 그럼 엄마가 7,8월에 움직이는 수가 들었다 그랬잖아. 그게 그때는 움직일 수가 있어. 어? 이렇게 너무 많이 욕심을 부리지 마. 너무 많이 욕심을 부리지 말고 그거를 저 문서를 바꿀 수 있으면 문서를 바꿔. 이미 엄마가 웅댕이가 돈을 벌으면 뭐 하냐고. 마음은 딴 데 가 있는데. 그럼 만약에 그때 나가게 되면 그 쫄면서 괜찮을까요? 체인점을 해서? 그게 엄마가 지금 욕심이 너무 앞섰어. 그래요? 그게 엄마 생각이지. 남들이 맛있다고 그랬었는데 체인점 하기가 쉽냐고. 엄마한테 어떤 그런 문서가 들어야지. 응? 그 엄마가 내가 아까 말했잖아. 뭐든지 욕심이 너무 아플 수고. 그치?
내가 말했잖아. 통이 크다고 그랬잖아. 아까 엄마가. 뭐 작은 짜실짜실한 게 아니다. 근데 지금은 내가 봤을 때는 네. 엄마가 그 쫄면에 대한 노하우를 안다고 네. 해도 안다고 그래도 아니단 말이야. 이게 없어 이게 내가 봤을 때는. 그거 옛날 얘기. 엄마가 옛날에 잘했다고 지금 한다고 또 잘 되란 법 없어요. 그러면 이게 오늘 이 가리가 빠지는 걸 좀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했잖아. 조금 뭘 배워서 돌아다니는 업을 하라고 이제. 배워서 돌아다니는 거? 누구하고 같이 해 같이. 할 줄 아는 사람. 자격증 있는 사람하고 같이 하라고 엄마가. 내가 가게를 지금 해봤자 발전이 없어. 돈을 벌면은 네. 아까도 말했잖아. 돈을 벌으면 엄마가 돈을 모아야 되잖아. 네. 근데 그렇지를 못해. 네. 출연했는데 그 자리에요. 빚만 졌어요. 그러니까 돈을 노는 장사를 엄마가 해서 그래. 한량에다가 엄마 사주 자체가 엄마가 한량에다가 노는 업을 하다 보니 엄마가 돈을 벌어도 돈이 안 남는 거야. 그리고 엄마가 머리를 쓴다고 해도 지금 정신은 딴 데가 있다 했잖아. 머리를 쓴다고 해도 조금 내가 어떤 이로운 데다 머리를 써야 되는데 안 그런단 말이야. 저 엄청 이제 거리가 먼 쪽으로 지금 엄마가 그것도 남들이 귀가 팔랑기다 보니까 남들이 얘기하니까 소스 장사해라 뭐 하라 하니까 엄마가 그쪽으로 지금 빠져 있는 거지 생각이. 응? 네. 그러는 거지? 아니다고. 엄마하고 맞는 거를 해야지. 응? 아이고, 저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이 노래방을 하면서 용암 광장에 룸사롱이 하나 나와서 작년도 1월 달에요. 작년도 1월 달에 그 노래방을 하면서 그 동업자하고 같이 광장에 궁을 하나 차렸었어요. 뭘요? 궁. 룸사롱을. 너무 싸게 나와서. 그러니까 제가 일로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래방을 알바를 주는 거예요. 작년 1월부터 8월까지. 그리고 나는 그 동업자하고 룸사롱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8개월을 했어요. 하니까 작년 1월달에 코로나가 빵 터져갖고 8월 동안 이 노래방은 그냥 굴러가는데 이 룸사롱은 다 망해버린 거예요. 쫄딱 망한 거예요. 그 동업자하고. 그래서 보증금 다 까먹고 몇 천만 원 빚을 지고 우리는 나왔잖아요. 근데 그 동업자가 나 모르게 고소를 한 거예요. 작년 9월에 사기로 경찰서에서 전화 오고 나서 뭐라 했더니 그게 기각이 됐더라고. 동업해서 망한 걸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각이 됐는데 그럼 그걸 끝나야 되는데 맨날 전화 오고 가끔 전화 오고 돈 달라고 나 망한 거 잊어버린 거 돈 달라고 맨날 빌는데 돈이 없다고 사장님 우리 망한 거 아니냐. 내가 사업을 망해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딨냐. 망했으나 그건 끝이다. 그리고 사장님이 날 몰래 사기로 넣었잖아요. 기각이잖아요. 그럼 무효란 얘기예요. 끝이에요. 이랬는데 계속 돈 달라고 전화 오는데 3일 전에 전화 와서 너 김인순 돈 안 주면 내가 너 다시 처음부터 출발할 거고 다시 고소를 넣고 그 노래방을 내가 분명히 못하게 할 거다. 너 그렇게 하라고 딱 끊는데 이 사람은 진짜 노래방을 신고하면 저는 끝이 나거든. 그렇죠. 막 60일 문 닫고 몇백만 원 나고 몇천만 원 장어. 근데 이 사람들 신경 쓰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제 생각은 이 사람은 진짜 신고를 할 건지 안 그러면 기각은 됐지만 살살 구슬려고 해요. 그 사람이 장사 못해 엄마. 민다. 왜냐면 모르는 손님을 노래방으로 데려와서 안게 어찌됐든 엄마가 못한다고. 뭘 못해요? 노래가. 그 사람을 다 뭐 구슬리든 엄마가 그 사람하고 어떤 관계를 원만하게 해야지. 네. 그렇지 않으면 엄마 노래방 장사 못해. 그 사람을 신고하는 거 당연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그게 큰 문제인데. 당연하죠. 그럼 그 사람을 만나갖고 그리고 합의점을 찾아요? 기각이 됐어도? 기각이 됐어도. 아니 기각된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잖아. 기각은 됐으니 거기서 문제는 끝났지만 끝났어요. 그치? 엄마 노래방 불법이잖아. 불법이죠. 그러죠. 그럼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내가 노래방 너 못하게 한다는 얘기가 장난 같으냐고. 아니다고. 불법이니까 아무래도 엄마가 장사 못하게 한다는 거지. 자기 돈을 잃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이 신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는 그럼. 그게 빨리 팔으라고. 장사가 엄마가 뭐 천만 원을 벌든 500을 벌든 네. 300을 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네. 그 사람은 타협을 볼까요, 그럼?
좋다요. 보세요. 어차피 기각이고 무효지만 그렇죠. 사장님이 저 때문에 믿고 동업을 했는데 망했으니까는 사장님이 내가 지금 당장은 돈이 없으니까 사장님 이렇게 해서 내가 좋게 합의를 보라고요? 합의를 좋게 보시든지 네. 뭐 그 사람이 이 합의라는 게 쉽지가 않잖아. 네. 그 사람이 또 원하는 만큼 또 여기 엄마가 또 할 수도 없는 네. 거고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방법을 노래방을 안 하는 거지? 그렇잖아. 합의가 지금 내놓긴 내놨는데 용암동 자체가 엄마는 네. 돈 주고 와서 점을 봤어요. 돈 주고 와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네. 엄마 같은 경우에는 네. 내가 봤을 때 어쨌든 노래방은 네. 그거는 못 한다는 소리 나오니까 네. 궁댕이도 이미 떴단 말이야. 네. 안 돼. 엄마가 그게 뭐 누구한테 남한테 전전세를 줘도 마찬가지야. 데려 들어온 사람까지 피해를 줄 수가 있어. 엄마가 그 사람 자체가 그 사람 자체가 이게 엄마 가게인지 전전세를 줬는지 다 안단 말이지. 그래서 괜히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네. 입히면 안 되잖아. 이렇게 내놓으세요. 내놓고 정리를 하세요. 삼촌!